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199페이지에 있는 16번 문제 공동소유부터 하겠습니다. 공동소유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소유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하고 그 여러 사람의 인적 결합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나눠지죠. 일단은 그 인적 결합도가 가장 단단한 관계를 총유라고 합니다. 총유는 교회나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예요. 교회 또는 종중 이런 집단의 재산 소유 형태죠. 서로 간에 이거는 종교적 신념으로 이런 분들은 또 혈연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소유자들 지분이 없다. 그래서 지분이 없기 때문에 지분 처분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분 처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총유물은 분할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종중이나 교회들은 이 총유물을 보존행위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총유물의 보존행위도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집단소송 형태의 종중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중 자체 명의로, 종중 자체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데 종중 자체 명의로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야지 각자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소송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을 비법인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를 총유로 한다. 인적 결합도가 굉장히 끈끈한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합유죠. 합유. 합유는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업 계약 자체를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 자체입니다. 조합은요. 그래서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이다? 쉽게 얘기하면 동업 계약이고, 동업 계약 자체를 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조합이, 합의가 아니고 합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항상 이거 합의입니다.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조합이 재산 소유 형태인데, 여기는 지분은 있어요. 지분은 있고 지분이 있다는 얘기는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인데 다만 지분을 처분할 때는 나머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다. 이게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합이 존속하는 한 지분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합이 존속하는 한 분할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조합원의 지위로서 합유 지분은 이게 양도는 전원의 동의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속은 또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는 같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합유 지분만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 자, 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공유 개념이죠. 이 공유인데 공유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밖에 없습니다. 이 지분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이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처분도 할 수 있다. 지분 처분은 자유입니다. 보통 이제 지분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우리 채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걸 지분권 행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문제가 조금 쉽게 풀린다. 그래요. 지분을 처분할 때는 자기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고요. 이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그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각자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고, 보통 이 보존행위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보존행위로 취급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행위 있죠. 이용행위. 이용행위다. 그래. 보존행위. 뭐, 관리행위라고 볼까요? 관리행위라고 하는 게 낫죠. 그럼 관리행위예요. 이 관리행위라고 하는 건 공유물의 사용방법을 정하는 행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방법을 정하는 행위인데, 이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공유자 수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고,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도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지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분이 3분의 2고 공유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A, B, C. 이 사람의 지분이 3분의 2고 각각의 지분이 6분의 1씩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반수 지분권자인 A는 사용 수익 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즉 B하고 C가 반대를 해도 사용 수익 방법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 여기 내가 쓸 테니 니네들은 이쪽을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아니면 전부 다 내가 쓸 테니 니들은 쓰지 마라 라고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용 수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A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불법행위는 아니죠. 채무불이 아니죠. 부당이득이 될 수 있네요. 부당이득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또는 사용 수익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모르겠으나 나도 좀 쓰자라고 개입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자체의 처분행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공유물 자체의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행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공유물 분할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공유물 분할은요. 일단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죠. 협의에 의한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 재판에 의한 분할은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협의가 성립됐으면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해야 되겠죠. 이때 이 분할 방법은 자 물건으로 분할한다. 그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현물 분할. 그 다음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분할은 가능한데 분할하게 되면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대금으로 분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요. 가격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배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협의에 의한 분할은 계약에 의한 분할로 봐서 분할 등기를 해야만 그 분할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 재판상 분할은 원칙이 있습니다. 제3자가 분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현물로 분할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든지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거하고 똑같이 경매를 통해서 대금으로 분할하든가, 여긴 경매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아니면 우리 판례가 가격 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라고 판결을 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그냥 바로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가 없어도 분할에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거는 등기를 해야 분할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문제는 현물로 분할했을 때 이렇게 해서 A하고 B하고 C가 분할했을 때, 원래는 A, B, C 공동 소유였다가 B하고 C가 A한테 지분 매각한 거잖아요. 이것도 A, B, C 공동 소유였다가 A, C가 B에게 지분을 매각한 거고, 이것도 A, B, C 공동 소유였다가 A와 B가 C에게 지분을 매각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매도인의 지위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혹시 분할되기 전 A가 지분 3분의 2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놨으면 그 저당권은 분할로 인해서 A가 취득한 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되기 전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그 지분 위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 각각 3분의 2씩 지금 3개의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저당이 된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공유관계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고요. 16번 문제부터 볼게요.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건데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는 경우에 공유라 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는 경우에 총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면 이걸 합유라고 하죠. 틀렸네요. 2번에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공유는 그렇지 않아요. 공유는 지분은 임의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다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처분해야 되겠죠. 합유 지분은 합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합유 지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총유도 합유와 같이 지분권을 가지나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총유 재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지분이 없다요. 예, 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유물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있을 때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 배제 청구가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권적 청구권은 보존 행위로 보는 거예요. 각자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보존 행위로 보자. 아, 결국은 거기에 각자 단독으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요. 5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도 공동소유에 관한 문제인데 옳은 거 찾습니다.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비법인 사단 사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총유물은 각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존행위일지라도 총유 관계에 있는 구성원 전원이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 종중 구성원 전원이 아니면 교회의 교인 전원이 집단으로 하던가 아니면 교회 자체의 명의나 종중 자체의 명의로 비법인 사단 자체의 명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침해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죠. 공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잖아요. 각자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3자는 공유자 중 1인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피고로 할 수 없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공유자 각자는 만약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해서 A의 지분을 자기 지분에 포함시켜서 등기하고 있다. 그럼 반환 청구해야 되죠. 아니면 B가 지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요. B가 6분의 1 지분밖에 안 되는데 지분 범위 내에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을 하기는 하되 그러면 날짜로만 한번 따져볼게요. 한 달 중에 A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 B, C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일이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5일을 넘어서 10일, 20일씩 혼자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A도 C도 마찬가지입니다. B에게 공유물 내놔라. 나도 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분의 반환 청구 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있고요. 또 제3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도 공유자 중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네 지분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지만 각자 한 사람씩에 대해서도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각자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분 처분까지는 참 좋죠. 하지만 분할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이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은 불가능한 겁니다. 또 5번에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국가에게 속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죠.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공유 지분은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속한다. 이걸 지분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도 나머지 국가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좀 특이한 사항이죠. 자, 그래서 18번에는 답이 2번이고요. 19번 문제도 풀겠습니다. 19번. 다음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이 주택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 법인으로 설립 등기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제압의 재산소유 형태, 조합은 재산소유 형태는 총유로 봅니다. 그래서 조합원 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가 건물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다. 그렇죠. 모든 결정은 전체 집단회의, 즉 조합원 총회, 사원총회라고 하죠. 사원총회 결정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혼자서 처분한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3자가 각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지만 B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수 지분권자뿐만 아니라 A도 공유물 나한테 돌려줘라 라고 단독으로 반환 청구 소송할 수도 있어요. 또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 합유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로서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합유물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지분이 상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등기부를 위조해서 공유자 소유의 부동산의 등기를 격려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 제거 청구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자는 각자 단독으로 그 전부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즉 보존행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총유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에서는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이므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사원청의 결의가 없어도 제기할 수 있다. 아니에요. 대표자가 개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법인 사단 자체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그 사원 전원이 집단 소송 형태로 해야 돼요. 이것도 사원청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19번에는 답이 5번이 되겠고요. 20번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유에 관한 문제인데요. 2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건너뛴다라고 하더라도 문제 여러분들은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전부 질문을 통해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자, 21번 공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공유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에 공유요.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한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재판상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은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등기하면 지분의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즉 불분할 특약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특약은 등기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좀 특이한 사항이죠. 그러면 등기가 됐다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 지분을 양수한 제3자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 공유 지분이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된 대로 지분이 인정이 되지만 지분이 일체 등기가 되지 않고 있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추정적 효력은 항상 반대 증거가 제시가 되면 바로 깨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지분 없이 A, B, C 공유다라고 했으면 3분의 1씩 지분을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균등하지 않은 경우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당사자 간에 지분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는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특약을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공유물과 관련된 특약은 두 가지예요. 분할 금지 특약이 있었고요. 이거와 관련된 특약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분할 특약이다. 분할 금지 특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이에요. 예, 좀 좁아서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특약인데 이 특약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건 등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등기가 불가능해요. 이건 등기 대상이 아니다. 당사자 간에 채권적 효력밖에 없다. 그 말의 의미는 3인이 서로 합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분 처분하지 말자고 합의했는데 C가 지분을 처분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호간에 합의를 위반한 것이지 D는 그냥 그 지분 6분의 1을 무조건 취득하는 거고 제3자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등기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4번 틀렸습니다. 5번에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지분 처분이냐 공유물 처분이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분 처분이 아니라 공유물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번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21번엔 답이 4번이고요. 23번입니다. 2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27이 기출문제니까 이걸로 보는 겁니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건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요.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지분으로 살짝 바뀌면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 공유물의 관리 비용이 한 달에 60만 원 나왔다. 그럼 60만 원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40만 원은 A가 각각 10만 원씩 부담해야 되겠죠. B하고 C가요. 그래서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친다. 이거 틀렸네요. 공유 지분의 본질적 부분이다. 그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은 뭡니까?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소유권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특약이 있었다. 그건 지네끼리 내부적인 채권적 효력만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공유 지분을 승계한다는 얘기는 소유권의 일부를 승계한다는 뜻이고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호가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인 즉 지분을 승계한 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A한테 공유물 전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공유물의 임차권을 취득한 자예요. 그 자는 A의 공유물 관리권, 적법한 관리권에 터잡아서 권리를 승계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도 적법하다. 그래요. A는 소수 지분권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공유물의 사용 수익 방법, 즉 관리 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자, 5번에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분을 초과했네요.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건 다 뭐였습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공유물 인도, 즉 목적물 반환 청구잖아요. 각자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이 소수 지분권자인데 그 지분의 범위를 초과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 즉 하루에 5일만 사용하게 되는데 6일, 7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럼 그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5회 기출문제인 2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갑과 을은 엑스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조금 재미있는 관계예요. 겉으로는 공유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분할된 관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토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토지에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1씩, 2분의 1씩 지분으로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지네 내부적으로는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어서 이 부분은 갑이 배타적으로, 여기 부분은 을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체 면적을 1000제곱미터로 하겠습니다. 1000제곱미터인 경우에 그러면 갑이 500제곱미터를 을이 500제곱미터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지네끼리는 내부적으로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미 돼 있다. 그럼 합의가 이미 돼 있어도 분할 등기를 해야 분할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분할에 관해서 합의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다. 대외적으로는 공유지만 내부적으로는 단독소유관계예요.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돼 있어도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을의 단독소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색적인 게 뭐가 있느냐. 혹시 이걸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이 형태가 보이고 있잖아요.
이걸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공유물의 분할 청구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또는 여기에다가 지분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분의 반환을 청구해야 돼요. 여기 보면요, 요 등기 내용을 여기다가 접목시켜 보면 원래 갑건데 갑과 을이 각각 250, 250. 여기도 갑과 을이 각각 250, 250씩 이렇게 등기를 갖추고 있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이 을에게 야, 내 지분 250 내놔. 여기는 을이 갑에게 야, 내 지분 250 내놔 라고 해서 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지 이미 분할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나오는데요. 자, 갑과 을은 자신의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각각 단독 소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표시만 이렇게 돼 있지. 또 갑과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각각 단독 소유예요. 자, 을의 특정 구분에 대한 병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아, 제3자와 관계에서는 제3자는 내부적인 관계가 안 보이잖아. 제3자에게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 제3자 시각에서 봤을 땐 갑과 을은 전부 공유이기 때문에 혹시 병이 공유물의 을의 지분을, 을의 어떤 특정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내부적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모르기 때문에 소유자로서 당연히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관계와 대외적인 관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갑과 정 사이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부적 관계고 정이라고 하는 자는 경락을 취득한 정이라고 하는 자는 이거 보고 지금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또 구분 소유적 관계가 되는 건 아니다. 좋습니다. 또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에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는 완전히 구분 관계고 제3자 관계에서는 완전히 구분 소유 관계가 아닙니다. 공유 관계다. 이렇게 이중적인 관계가 형성됐고 갑이 여기다가 자기 명의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다가 을이 이걸 취득했답니다. 토지만. 그러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기타 처분 행위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면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는 있는 것이죠. 25번 문제는 문제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6번 문제도 계속 풀겠습니다. 이 공유물 분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틀린 것 찾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에 합의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었어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한다. 즉 소송을 통해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지 협의가 성립됐는데 협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협의한 대로 이행해달라고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3번에 공유자 중 누구라도 공유관계 소멸을 희망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에 불분할 약정을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의 분할 금지 기간 역시 5년을 넘지 못한다. 이거는 또 등기도 가능한 거죠. 공유물의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전국적으로 분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형성권이다. 좋습니다. 일종의 형성권이다. 그런 견해가 다수설이다. 좋아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의 부합이고 28번 합유에 관한 설명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28번 문제 합유로 한번 보시죠. 합유. 합유에 관한 설명인데요.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 그 지분 범위 내의 등기는 유효한 등기다라고 하는데요.
합유 재산의 합유자 1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한 건 이건 원인 무효의 등기예요. 자, 합유라고 하는 건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합 명의로 지분은 인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합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각자 단독으로 어떤 등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등기 자체는 무효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의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할 수 있고요. 합의물,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합의물은 잔존합의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합의자의 합의로 귀속이 되는 것이지 상속이 되는 건 아니다.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합유지분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는 등기해야 되겠죠. 내 지분이 등기가 됩니다. 지분이 있고 지분도 등기가 되는데 지분을 포기하겠다 그런 그 내용은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조합체 해산으로 인하여 합의는 종료가 된다 그래요. 조합이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을 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조합을 해산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조합 합의 관계는 끝나는 거죠. 그럼 각자 자기 지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요. 조합이 해산되고 난 다음에 지분의 분할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첨부죠, 첨부. 예, 첨부지에 지웠는데, 부합, 혼화, 가공, 이걸 합쳐서 이제 첨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이제 부합을 잠깐 보기는 했어요.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동입니다. 첨부의 종류는 부합이다. 부합은 어떤 물건에 다른 물건이 붙었다예요. 붙었다. 이때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건 무조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산에 동산이 부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주종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주종이 구분되지 않을 때는 합성물로 어떻게 합니까? 공유한다 그래요. 주된 동산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주종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혼화예요. 혼화. 혼화는 두 개의 물건이 섞였다죠. 섞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동산의 부합에 관한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가공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가공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힘 좀 썼다, 노력 좀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공 후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훨씬 고액인 경우에는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원조로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뭐 특별히 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과 토지는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일은 없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잘못된 건데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는데 주종을 구분할 수 없을 때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좋습니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는지 부합 여부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 기능 면에서 독립성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 건물의 건축주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해서 그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학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원시 취득자는 건물의 양도인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이게 건물의 양수인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에 부합되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미완성 상태에서 지금 토지 위에 구분 소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구분 소유물을 완성을 한 자가 갑이고, 그 다음에 을에게 양도했다. 그럼 갑이 원시 취득하는데, 이게 완성되기 전에, 요 정도 건물의 형태를 갖추기 전에는 병이 공사를 했대요. 그 병이 공사를 했어도 건물의 형태를 갖춘 자가 누구냐? 건물의 형태를 갖춘 자가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착공한 자는 비록 병이라 할지라도 건물의 형태를 갖춘 자가 갑이면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 양수이네요. 건물의 형태를 갖춘 자, 즉 독립된 물건의 형태를 갖춘 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요.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부합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부합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의 물건이 그냥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어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그 권한에 의하여 증축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다면 증축된 부분에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부합물이냐 부속물이냐, 부속물은 완전히 독립된 물건이잖아요. 부합물이냐 부속물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갑 소유 물건인데, 건물인데 임차인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임차인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갖다 붙인 물건이 있어요. 임차인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갖다 붙인 물건이 있어요. 이 갖다 붙인 물건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갖다 붙인 물건에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부속물이라고 하고, 이 부속물은 을의 소유가 됩니다. 을의 소유가 되는 거고, 갖다 붙인 물건이 독립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부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합물은 소유가, 요거는 갑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은 노력도 들이지 않고 이만큼 어떤 가치의 증가가 있었으니까 요거는 유익비 상환 청구로, 요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로 권리 관계를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합물과 부속물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첨보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상권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